제21강 새로운 단원이죠. 유리수의 덧셈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새로 알게 된게 뭐였냐면 유리수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올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부호가 있는 수들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야 하는지 우리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수직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둘둘 짝꿍을 지어줄 건데, 우선은 위에 이렇게 둘. 얘네들의 특징은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같은 부호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입니다. 같은 부호끼리 더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두 개는 서로 부호가 다른 상태예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이쪽에서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덧셈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사탕 두 개랑 과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두 개, 세개 더해서 다섯 개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이너스 2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다르게 더하기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중간에 있는 더하기는, 자, 지금 약속을 할게요. 얘네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연속해서, 이어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보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랑 똑같이, 플러스 보호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런 뜻이고, 마이너스 보호는 왼쪽으로 가주세요. 요렇게 해석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쪽에서 보면 우리 출발점이 어디냐면 0입니다. 0에서 출발을 할때 플러스 2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두칸 가주세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칸 가면 한 칸, 두칸 와서 플러스 2에 위치하게 되죠. 자, 요 앞에는 플러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플러스 3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세칸 가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세칸 갑니다. 그러니까 0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연속해서 세 칸을 더 가면 그때 어디에 도착하죠? 여기 있는 5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는 자, 여기 있는 5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요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건 왼쪽으로 두칸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도착을 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더하기는 연속해서 마이너스 3은 다시 왼쪽으로 세칸 가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5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두 번째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수직선을 그릴 수가 없죠. 수가 더 커져버리면 수직선에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자, 얘네들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요 1번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인데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절대값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쪽에 와서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둘이 부호가 똑같으면 그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호를 뗀게 절대값이에요. 이쪽에 2랑 3이 있으면, 얘네 둘 더해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으면 공통부호를 결정을 하고 부호가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2랑 3을 더하면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도 예시를 한번더 볼게요. 플러스 3과 플러스 5를 더하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공통인 부호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부호가 없다고 생각해서 3이랑 5랑 더해주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자, 얘는 따로 써서 해볼게요.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더하기 있는 거 확인하고, 그럼 연속해서 이런 뜻이고,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호가 없다고 생각해서 3이랑 5랑 더해주면,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죠. 자, 앞으로는 이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을 알아볼 건데요.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수직선 위에서 한번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 똑같아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우리 0에서 왼쪽으로 두칸 가주세요. 그럼 얘가 여기서 한 칸, 두칸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2에 도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어서 플러스 3이라는 건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세칸 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오면 어디에 도착하죠? 플러스 1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 결과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출발을 똑같이 0에서 하는데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먼저 가면 한 칸, 두 칸에서 플러스 2에 도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중간에 있는 더하기는 연속해서 이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건이 자리에서 왼쪽으로 세칸 가주세요.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마이너스 1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1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궁금해져요. 여기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일 때는 결과가 플러스 1이 나왔고, 그다음 요 아래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부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요두 번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별표를 할게요.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은 부호를 정할 때는 이렇게 둘이 딱 봐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 2랑 3 이렇게 둘만 딱 비교를 해요. 그 얘기는 절대값끼리 비교를 하라는 거죠.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여기 있는 3이 더 커요. 이렇게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된 거고 이 아래쪽에서는 절대값이 누가 더 커요? 역시 2랑 3이랑 비교하면 3이 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따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남아있는 절대값끼리, 그러니까 부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2랑 3이 있으면 얘네들이 빼줘요. 그런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그럼 3에서 2를 빼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3에서 2를 빼면 1이 나와서 결과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얘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자, 절대값의 차라는 거는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부수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더 볼게요. 이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7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더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일단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이 부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값이 누가 커요? 7이 더 크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따라온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비교했을 때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줍니다. 자, 여기 있는 차라는 거는 양수의 의미가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7이 있는데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주고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5가 되면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덧셈의 계산 법칙인데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라고 하는데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쪽에 와서 지금 내가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위치만 바꿔요, 이렇게. 마이너스 5, 그리고 더하기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결과가 어때요? 얘네들이 지금 같은 부호예요.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 결정하고, 중간에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5와 3을 더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는 게 교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 괄호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얘네 부호가 어떠냐면 여기 중간에 다둘다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요. 앞에서 두개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것과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나머지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랑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은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에 해당하는 문제 먼저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으니까요. 기본 문제 풀어봐야겠죠? 342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342번 문제에서는 플러스 5와 플러스 4를 더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때 부호 판단해야 되죠. 같은 부호니까 최종적인 부호는 똑같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둘이 더한 값을 여기 써주면 됩니다. 즉, 5와 4를 더하게 되면 9가 되면서 정답은 플러스 9가 되겠네요. 34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두 수에 더하기를 하고 싶고요.
부호를 살펴봤더니 둘 다 마이너스, 같은 부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호 결정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 우리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4랑 9를 더해주면 13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344번 문제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부호가 다릅니다.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쪽에는 플러스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줘야 돼요. 절대값은 부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2와 10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 앞에 붙어있는 부호를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호가 없다고 했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그럼 10에서 2를 빼주면 8이 되면서 정답은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34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싶고요. 부호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그럼 가장 먼저 둘 중에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르면 되죠. 1과 6을 봤을 때 6이 더 크니까 이때 부호는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또큰 거에서 작은 거, 6에서 1을 빼주게 되면 5가 오게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346번 문제입니다. 같은 부호이고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해 볼 건데 이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통분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럼 앞에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분모가 12로 통분이 될수 있으니까 분자는 똑같이 3을 곱해서 9가 되겠죠. 요거 더하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분모를 12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났으면 지금 같은 부호죠. 우리가 부호를 결정할 때는 같은 부호면 똑같이 오면 되고 그리고 분모도 12니까 12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12분의 9랑 12분의 4를 더해서 그러니까 분자만 보시면 돼요. 분자만 9랑 4를 더하면 13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347번 문제도 통분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분모는 2와 8이니까 자 일단 부호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 써줄 거고 이때 분모는 최소 공배수가 8이죠. 8로 맞춰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분자는 4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그대로 써놓은 다음에 이때 우리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지금 중간에 우리 더하기가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이 부호가 다른 상태예요. 이럴 때는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자, 이때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만 보면 되죠.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큽니다. 그럼 부호는 이쪽에 있는 부호를 가져와서 플러스를 써주고, 내 분모는 8 똑같이 써준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1이 되는 거죠. 348번 문제는 소수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중간에 더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부호가 다른 상태입니다. 자, 가장 먼저 부호를 먼저 결정할 건데,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값을 비교하면 3.3이 더 크죠? 그럼 그큰 쪽의 부호를 가져와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요. 둘이 빼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그럼 3.3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이쪽은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고, 3 더하면 6이 될 거고요. 자, 얘는 2가 되니까 0.6이 되겠죠? 0.6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9번 문제입니다. 부호가 다른 상태이고요.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할 건데 같은 부호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둘이 더하면 되죠. 5.4랑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는 0이 되고요. 1이 올라가서 7.0이 되죠. 이 값을 여기에 그대로 적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이렇게 세 수의 합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50번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중간에 우리는 다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봤더니 부호가 이렇게 둘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얘 혼자 플러스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같은 부호끼리 먼저 계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쓰고, 더하기도 그대로 남겨두고, 이쪽에 마이너스 7을 먼저 쓰고, 그리고 플러스 11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계산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요, 지금 어때요? 같은 부호입니다.
그러면 9호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될 거고, 3과 7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플러스 11을 가지고 와서,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돼 있고, 얘네들이 부호가 지금 달라요. 그럼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선택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자, 여기는 11에서 10을 빼주면 1이 나오게 됩니다. 351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세수의 합을 구하고 싶고요. 부호를 봤더니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혼자 다른 상태죠. 이럴 때는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뒤에 있는 얘네 둘 먼저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할게요. 자, 이쪽으로 나와서 계산하기 전에 일단 분모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통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5분의 9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15분의 1은 그대로 써주는 거죠. 자, 이때 같은 부호니까 우리 플러스 부호 그대로 써주고, 분모도 똑같으니까 15 써주고요. 그다음 분자끼리 더해주면 10이 되죠. 그리고 약분까지 할게요. 5로 약분하면 이때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마이너스 2분의 5 써주고, 중간에 더하기 그대로 오고, 지금 방금 계산한 플러스 3분의 1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도 통분을 먼저 진행해야겠죠? 통분을 하게 되면 6으로 통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여기 3 곱하면 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6분의 이때는 2를 곱했으니까 4가 나오게 되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호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먼저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6분의 15랑 6분의 4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따라올 거고, 분모는 6으로 똑같고요. 15에서 4를 빼주게 되면 11이 남게 됩니다. 352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도 부호를 먼저 살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혼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때는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게요.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4.6은 그대로,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8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플러스 1.4를 써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둘을 먼저 계산할게요. 얘네 둘이 계산하게 되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올 거고, 이때 4.6이랑 2.8을 더해주면 되죠. 얘네들이 더해주면 여기서는 4가 되고 1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7.4가 되죠. 자, 여기서 나온 7.4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7.4. 그리고 다시 뒤에 있는 플러스 1.4를 내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부호 결정을 해주려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따라주고, 그리고 7.4에서 1.4를 빼줍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6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연습이 됐다면 이제 유형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여기 중요 표시 붙어 있네요. 한번더 복습하고 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할 때는 공통인 부호를 붙여줄 거고, 그리고 절대값끼리 더한 값을 써줍니다.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할 때는 일단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르고,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0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같은 부호의 덧셈입니다. 자, 부호가 같아요. 그럼 최종 부호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부호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라고 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서로 부호가 달라요. 부호 결정할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와버렸어요. 10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해주고 10에서 3을 빼주면 7이 되겠죠. 2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 3번은 같은 부호입니다. 그럼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했어야 돼요. 이미 틀린 걸 알겠죠? 근데 우리가 연습할 겸 끝까지 해보면 우선은 통분을 해야 되니까 얘를 6분의 2로 바꿔줄 수 있고, 계산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부호가 올 거고요. 분모는 6이 올 거고, 이때 둘이 더하면 6분의 3이죠. 그럼 여기가 6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죠. 자, 이것도 부호가 반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자, 이때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따른 건데, 근데 지금 잘 보니까요. 얘는 플러스 0.5고, 이쪽도 우리가 소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수끼리, 절대값이 같은 수를 더했는데 부호가 반대면, 둘이 더했을 때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수직선에서, 자, 한번 그려보세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0.5 가주세요.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0.5 가주세요. 그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은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 5번은 부호가 지금 서로 다릅니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르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왔어야 되죠. 그리고 6.3에서 1.1을 빼주면 5.1이 됩니다. 자, 얘도 부호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덧셈식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유리수의 덧셈 처음 설명할 때 수직선을 이용했었죠. 자,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0에 있는 요 기준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0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4칸 갑니다. 그럼 누가 나와요?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 4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 다시 0으로 간게 아니라 여기에서 연속해서 이어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올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더하기는 연속해서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몇칸 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4칸 갔고요. 다시 여기까지 가면은 5칸을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9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9만큼 갔더니 그때 결과가 뭐가 나온 거예요? 이쪽에 마이너스 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걸 보기에서 골라주면 2번이 되겠습니다. 40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같은 부호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8과 6을 더해주면 14가 되겠죠. 1번은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은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때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때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12가 나오는 것도 맞네요. 2번도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 3번은요. 또 역시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자, 이때 절대값을 비교하면 6.5가 더 크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여기서 6.5에서 0.5를 빼주면 6이 되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은 분모가 일단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통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플러스, 자, 5와 6을 곱하면 30으로 통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을 곱해주면 여기는 18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자, 똑같이 플러스 분모는 30이 될 거고, 5를 곱해주면 25가 되겠죠. 이때 같은 부호니까